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렘넌트 리더 때 주신 15강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 가지가요. 우리 렘넌트의 현주소. 이거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렘넌트는 지금 어디 있어야 하는가? 쉽게 다른 말로 저희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희 잘 아는 표현으로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렘넌트 리더의 시작은 렘넌트의 영적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강 렘넌트의 집중입니다. 우리의 산업을 두고 우리의 학업을 두고 우리 리더는 어떻게 2, 3, 7 살릴 응답을 받겠는가?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집중 기도하기 이전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많이 물으시죠? 오늘도 그 알류 개강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셨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다락방 메시지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냐? 대부분 시작이 틀렸습니다.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과정은 당연히 인본주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데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그걸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또 되더라도 내가 해서 됐다고 되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냐 자꾸 물어보는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시작을 제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올 새가족들에게도요.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저희 교회 와에 계시는 다민족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인생 자체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보내셨어요. 이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냐. 이게 모든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것을 렘넌트 리더의 하루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늘 하루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시작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서 시작해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우리 인생은 하늘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고민하던 거, 염려하던 거, 내가 기획한 거, 내가 계획한 거 그거 갖고 시작합니다. 세상의 배경, 내게 있다 없다 이거 갖고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시고 말씀도 성취되어지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이거 없이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직 역사하지 않았는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 한 주간은 렘넌트의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현장을 보좌하라.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뭐 해야 됩니까? 브레인스토밍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단 우리 생각을 정리해보고 리프레시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그때 나오는 단어들을 팝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팝콘 튀기듯이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들 막 던져봅니다. 그리고 던져놓은 단어들 써놓다가 그거 서로 연결시켜가면서 그거 자세히 정리 시작합니다. 그게 크리에이티브 띵킹 하는 그런 요즘 사람들의 모든 기법입니다. 모든 새로운 회사들은 지금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뭘 하고 있냐? 명상을 먼저 시켜요. 먼저 차분하게 사람이 차분한 상태로 한 시간 정도 앉혀놨다가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그럼 머릿속에 막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거 아이디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거 이게 칠판에 쭉 적어놓고 연결시켜 가면서 정리하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거 합니다.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닌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해도 결국에 문 닫히고 되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방향이 틀립니다. 왜 나를 보좌하고 나를 현장화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견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 방향을 가야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남가주를 어떻게 준비시켜 놓으셨는가? 남가주 현장을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셨는지를 보고 그 절대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남가주 왜 세워져 있습니까? 남가주가 세워져 있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나라가 이루고 있는 교회, 지역. 그래서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237 제자를 위해서 세워진 현장이 남가주입니다. 캘리포니아라는 이 광활한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숨겨 놓으셨다가 2000년 전에, 아니, 200년 전에 이 땅을 발견을 하고 골드러시가 한참 있었고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난 다음에 이 지역은 모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민 와서 정착하는 도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입니다. 지구 역사상 남가주 같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있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냉전 세대, 뭐 1차 대전 지나면서 이 시대적으로 만들어진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를 쓰고 문화를 쓰는데 그거에 별로 큰 갈등 없이 계속 살고 있는 지역. 베트남 타운 가면 베트남 말 해야 되고 한인타운 가면 한인말, 한국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나오는 관공서 서류들 보면요, 각 언어들로 쭉돼 있어요. 뭐 처음 보는 언어가 많아요. 근데 그걸로도 다 번역돼 있어요. 누가 어느 정부에서 그걸 해줍니까? 안 해줘요. 처음에도 미국에서 독일어, 영어, 무엇을 표준어로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엄청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영어가 뭐몇표 차이로 이렇게 결정이 됐지요. 그 이후로 모든 미국 사람들 다 영어로 통일시켜라 해서 영어 교육 시켜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각 언어별로 문화별로 다 통역해주고 그걸 수용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현장을 준비한 계획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목적을 이루는 다민족 교회가 세워진다. 237 교회가 세워진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 신경 쓰냐? 제대로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 이거 하나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이냐? 별로 걱정 안 돼요. 왜냐? 이미 전 세계에서 다 모았는데 뭘 사람 걱정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플랫폼의 시작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플랫폼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뭘 체험한 사람? 보좌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게 돼 있어요.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운동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잘했다. 잘한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있고 안 세워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갔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8개 도시 이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도시는 열심히 동일한 사역을 했는데도 특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그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제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남가주 지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문 여실 때까지. 우리는 시작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절대 계획이 보이지 않은데 자꾸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이게 이제 기도의 습관과 고민을 많이 하는 습관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IQ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 있어요. 작은 거라도 하나 끝까지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귀한 탤런트들이죠.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그래서 좀 모자란 사람인데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하고 노력 안 하고 게으른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느냐? 이 차이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평가가 안 되죠.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기회를 잘 활용했냐.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강의, 그런 걸 들어보면은 대부분 위기 다음에 기회를 만나서 그 다음에 성공한 케이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잘 기회가 있어서 잘 되다가 큰 위기가 왔다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거보다 더 점프업한 얘기.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은 얘기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성공 주시옵소서. 한 번도 복음 안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못 봐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LA 지역에 와서 렘넌트 사역도 돕고 지역에 뭐 집회나 이런 것들 심부름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참 이런 일들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좀 달란트를 주셔서 잘하는 것 같다고. 근데 한 가지 복음 행정이 먼저 봐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이요. 복음 행정이 뭐지?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 단어가.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복음 행정을 봐야 된다.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봐야 그것을 심부름하고 거기서 인도받습니다. 복음 행정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였을 때이 계획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알류 개강 메시지의 유목사님 결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끝. 다 끝났다. 그래서 끝났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작점에 있다. 시작점에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데 그럼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 감난산. 거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 놀고 있는 것이나 포기하고 낙심한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서 응답받고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꼭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이때 중요한 응답은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 있게 하셨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다 주셨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로 쫓겨다닐 때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열리고 안 열리고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군다나 쉽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조급하면 자꾸 이런 거에 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면 될것 같으니까. 메시지 듣고 나면 일단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 생기면 사람이 뭐래도 이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 전에 경험했던 것도 있고 있다 보니까 뭐래도 하고 싶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의견 만나 보니까 좋다 우리 해보자 이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로 30대를 보내면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사람들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 보통 은혜 받았다고 아이디어 내시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여기에 있지 않고 세상 것에 있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에. 근데 그때 당시에 30대 전도사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성령의 인도인데 그것도 하나님 지금 와서는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었고 그걸 발견하고 지금도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반복하면서 하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시작하니까 열리고 절고 하는데 막히고 뭐뭐뭐 막히고 뭐뭐뭐 끝나고 지소가 하나도 안 돼요. 왜안 되냐?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서요. 지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40대부터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40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좀덜 하자. 그래서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에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제한적 집중.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제한적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적 집중. 전도서 입장에서 뭐 이걸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시키는 거는 해야죠. 시키는 건 하지만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제한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빨래도 하냐 하는 것이고 설거지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안 먹어야지 그럼. 뭐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이 발견될 때까지는 조금 은혜 받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억지로 끌고 가야 되고 만남도 억지로 해야 되고 지속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듭니까? 악으로 깡으로 지속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문닫히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확산됐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은 섞이면 안 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요.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에는요, 가라지 심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요,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화에 언약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일에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확실한 응답의 시간표에 문을 여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계획이 안 보이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막 뭘 우리가 만들어낸 거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게 어느 날 하나님 눈이 열려서 보여요. 저희 이 부분은요. 미국 와서 딱 1년 됐을 때 하나님 왜 저는 미국 동부로 안 가고 이 LA로 왔습니까? 저는 은근히 동부에서 대학들 많은 데서 대학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게 마음에 품었는데 LA에 와 있으니까 좀 뭐랄까 처음에는 미국 온 줄 알았더니 좀 눈 떠보니까 멕시코예요. 그리고 여기는 캘리포니아라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휴양지 성격이라 그러니까 뭐 대도시긴 대도시인데 하여간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뭐 바닷가 뭐 한 시간만 가면 바닷가 완전 그 남태평양 바닷가 같은 그런 분위기의 휴양지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서 뭐 모래 털고서 나온 사람들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이렇게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아니래도 시카고나 좀 뭐가 이렇게 좀 뭐가 좀 갖춰진 곳으로 보내시지. 이런 좀 날라리 같은 도시에 왔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예, LA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어떤 세계복음화의 꿈은 그래도 중요한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좀 엘리트 같은 착실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생들 정말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은 이해 못한 거죠. 그때 제 영적 수준이. 그래서 LA 왔을 때 기쁘다기보다는 글쎄 이 정도였는데 LA 와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LA 보내셨죠? 이때 받은 응답이. 남가주 현장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만든 지요. 그때부터요.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흔들리지 않았냐. 제가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대해서. LA에는 다민족 교회 세워줘야 된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237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문화의 뜰 갖춰야 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이 세우겠지만 지금 있는 거로 부족하다. 참 복음 가지고 이런 교회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게 이 LA는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지구상 처음 있었던 전무후무한 곳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심부름시키는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는 것, 그것을 뒤에서 돕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뭐가 기뻤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래 기뻤습니다. 부교역자로 섬기면서도 기뻤고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섬기면서도 크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담임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적 선택적을 할 수 있는 그 저 포지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뭐 하냐?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면서 나의 현장에 그 말씀 선포. 이거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지금 저희가요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뭐 10년이면 크게 성장도 해야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됐다니까요. 우리 남가주 지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데는 최소한 200년 걸렸습니다. 미국 역사. 그리고 이 지역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지구 역사를요. 얼마나 많이 바꾸셨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대전 두 번 일어났어요. 세계 대전 두 번 일으키면서 만드신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딱 선택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면 그래서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원리스 집중 딱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제 눈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중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러다 저러다 아니요.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 이 남가주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요. 모든 인종이 있고 모든 문화가 섞여 있고 모든 언어가 섞여 있는데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말 많은 사람, 말 없는 사람 다 필요하지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다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되냐?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자 한 응답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자 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뭐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안 보이면 갈등 많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여기서 계속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보여야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응답 주셨구나. 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제 그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전까지는 1년 동안 LA 와서 안 기뻤다니까요. 처음에 미국에서 LA 공항에 내렸을 때 이제 야자수 이렇게 있는 프리웨이 딱 지나가니까 야 미국이다 했는데 조금 동네 들어가 보니까 멕시코지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했지요. 이게 이제 아 미국 같은데 이게 동부나 다른 지역하고 또 환경이 다르지요. 뭐 저 그 이렇게 메마르지요. 그때 당시에 그게 기후가 좋은 건지 모르고 하, 이렇게 덥고 막 이렇게 따갑고 뭐 별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이죠. 왜냐 마음이 안 편하니까. 마음이 저쪽에 가 있는데 이날 이후는요 전 세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LA처럼 축복받은 도시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도시 중에 축복하신 도시. 이거 정 우리 도시 정도 조금 축복받은 도시 한 군데 더 집으라면 라스베가스. 그 도시 정말 축복받은 도시다. 악마의 도시라고 하고 죄의 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도시다. 그곳은 언약의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도시다. 여기 LA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왜 안 됩니까?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여야겠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부족하고 답답합니까? 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불신앙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좀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속에 두셨어요. 10분의 1의 희망이 남아있는데 그 희망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래도 조금만 기대라도 아유 하나님이 좀 이게 확 문좀확 여시고 좀 시원하게 역사하시지. 10분의 1의 그런 생각도 아예 낙심하게 될 것이다. 뭐하고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루터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응답에 증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오직 성령이 무엇인지 체험시키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심. 이것을 눈을 뜨고 보듯이 보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눈 감고 기도해서 언제 응답받습니까? 24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 내용과 확신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현장을 살릴 리더가 되겠죠. 중직자가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죠. 언제 그거 기도해 봅시다. 언제 그거 하겠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느 때에? 렘넌트로 준비되는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유 목사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왜냐?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준비하고 계시다. 너희의 옷 갈아입어라. 어둠의 옷, 죄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 우리를 빛의 갑옷을 입히는데 이거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 렘넌트의 현주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가십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은혜 주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세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야 좀 사람에게 가슴을 터치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면 현장의 영적 문제는 못 이기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리더들에게 오늘 이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준비하시.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메시지 제목이 뭐냐? 렘넌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리더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 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시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좀 답을 좀 얻으셔야 돼요. 왜안 되냐? 왜 힘드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10분의 1이 희망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 삼키고 말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정말 모든 땅이 꺼지고 천정이 무너지는 듯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 남아있는 0.1%의 그 작은 신라 같은 희망도 없애버리신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듣다가 정말 하면서 은혜 받았던 게 뭐냐? 제가 그 부분이 정말 가슴에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구원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 아니 지금 당장 구원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그때 애가 태어났다고요? 그럼 앞으로 80년 어떻게 살라고? 그 나이 한40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로부터 80년. 와, 그러면 그때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은 응답 하나도 못 보고 다 죽었네요.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굉장한 낙심이 됐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3절 이걸 또 저는 읽을 때마다 기쁨보다는 얼마나 더무너질까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든든한 하늘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렘넌트의 시간표. 미국에요. 지금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이 LA에도요. 하나님이 곳곳에 지금 렘넌트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으시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면요. 우리가 조금 준비 덜 됐는데도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셔요. 우리가 뭘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설명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업은 어떡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요. 위드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원리스는요.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드가 안 되니까 함께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면 짜증나는 겁니다. 좀 이상한 사람 보면 미운 겁니다. 싫고. 아우 저런 사람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행복하니까 누가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원리스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어떤 좀 중요한 사명자 만나서 대화하는데 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적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나랑 원수됐던 사람을 나를 도와주는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승리다. 그게 복음적 승리다. 뭐 그거 미션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갈등에서 저거 밟아 누구 어떻게 하면 저거 밟아버리고 저 찍소리도 못하게 하나 대부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나한테 그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을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이 응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 위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요. 싸울 일이 별로 없죠. 싸움은 웬간하면 피하게 되고 갈등이 있더라도 좀 수용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면 도와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인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정도의 응답 오니까 원리스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이 어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딱 바라보는데 그리스도께서 문 여시는 새로운 시간표. 제가 처음에 훈련 받는데 마음은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먼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은혜를 딱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자꾸 문 닫히는 어떤 인생의 경험을 했는데 그거 반복하고 싶지 않다.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인도 받는 훈련을 좀 받자. 저는 훈련이 처음 시작이 그거였습니다. 뭐 전도 훈련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어요. 그냥 지금부터 인생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인도를 받으려면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눈, 또 그 계획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훈련 받기 시작했거든요. 좀 인생 성공해 보려고. 근데요. 제가 조금 원했던 거는 잘 안 오고 제가 원치 별로 관심 없었던 부분은 계속 문 열려가고 이게 뭐냐. 그래서도 한편으로 그쪽에 문이 열리니까 계속 그쪽은 되어져 가니까 되어져 가는 쪽에 따라가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좀 섭섭함은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LA까지 와서도 이건 아닌데 늘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계획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위드와 원리스는 오직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주셔요? 237로 응답 주십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237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는요. 237 속에 있습니다. 이미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응답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응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은 우리 주변에 다 갖다 놓으셨고 선물은 포장되어 있고 우리를 뭘 시키시냐? 렘넌트로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 말씀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다 그거 아침에 또 적용해봤다가 또 다시 고민하고 뭐 적용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달라고 하고 했던 인생에서 이제 빠져나와라. 그리고 뭘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평안부터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갖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계획에 따라갈 것이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예전부터 한 저희와 같이 20년 이상 렘넌트 사역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제 나이들이 이제 다들 50대가 넘었거든요. 그때 20대 때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우리 50이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선으로 물러나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세대들이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는 현장 중심으로 뛰고 이거 움직여가는 이런 시스템은 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은 맞지만 없는데 없으면 우리가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30대 때 있어서 했습니까? 뭐 그때 50대 없었습니다. 그때 뭘 알아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거지. 해야 되니까 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너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바벨탑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사람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더욱 평안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 복음화를 250년 만에 하셨습니다. 누가 그 복음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결과. 미국 복음화 LA 복음화는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집중을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 이제는 세계를 보좌화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한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교회로 나타나죠. 교회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임마누엘로 행복하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조급하게 빨리 해야지 우리가 하루하루가 시급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이스라엘 남자애들이 죽고 있는 그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요. 어저께까지 내 고민으로 시작했다면 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서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나에게도 이 평안함 주시고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셔서 성령인도 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체질이죠.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체질은.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먼저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미국 땅에 237의 응답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좌하는 시작이 있게 하시고 가정과 현장을 보좌하는 증인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